최근 무안 해제 3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육상 양식장 비닐하우스들이 폭삭 무너졌습니다. 아직도 눈이 많이 쌓여 있어 피해 복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구조의 양식장 지붕에 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전남 무안군 해제면에 내린 눈은 33cm. 기록적인 폭설에 비닐하우스 지붕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양식장은 완전히 무너져 땅까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높이 4m의 비닐하우스인데 안으로 들어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 하우스 건물 자체가 이렇게 이제 철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눌리면서 무너졌으니까 바닥까지 아예 붙어버린 거죠. 이번 폭설에 무너진 비닐하우스는 7개 동, 축구장 절반 면적에 달합니다. 다행히 폭설 전에 출하가 이루어지면서 광어 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재 비닐하우스 지붕은 무거운 눈에 눌려 계속해서 추가로 붕괴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 보니 날이 풀려 눈이 녹기 전까진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50년 넘게 생활하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같이 눈이 많이 내린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무안군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중장비를 투입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